이번 시간에는 1단계 제8강을 들어갑니다. 산바람, 강바람이죠.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고 이제 한 번 더 스케일을 확인하고 바로 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도가 됩니다.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다시 한 번 더.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자, 그러면 산바람, 강바람을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클레멘타인이 나옵니다. 이 곡에는 16분음표가 나온다고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. 16분음표는 8분음표를 한 번 더 자른 것이죠. 그래서 8분음표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음표의 길이를 감을 잡아보십시오. 아, 일단 한 번 먼저 스케일을 확인을 더 하고 들어갈게요. 여기가 도가 됩니다. 레, 미, 파, 솔. 다시 도, 레, 미, 파, 솔. 자,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.
예,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전8분음표와 다음에 16분음표가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나오죠. 자, 이때 점은 자기 자신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8분음표의 절반은 16분음표. 그래서 16분음표를 한 박으로 봤을 때 전8분음표는 총 3박이 되는 거죠. 길이가 3대 1이 되는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클레멘타인 제 1단계 8강이었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1단계 제8강을 들어갑니다. 산바람, 강바람이죠.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고 이제 한 번 더 스케일을 확인하고 바로 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도가 됩니다.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다시 한 번 더.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자, 그러면 산바람, 강바람을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클레멘타인이 나옵니다. 이 곡에는 16분음표가 나온다고 교재에 보시면 나와있죠. 16분음표는 8분음표를 한 번 더 자른 것이죠. 그래서 8분음표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음표의 길이를 감을 잡아보십시오. 아, 일단 한 번 먼저 스케일을 확인을 더 하고 들어갈게요. 여기가 도가 됩니다. 레, 미, 파, 솔. 다시 도, 레, 미, 파, 솔. 자,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.
예,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전8분음표와 다음에 16분음표가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나오죠. 자, 이때 점은 자기 자신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8분음표의 절반은 16분음표. 그래서 16분음표를 한 박으로 봤을 때 전8분음표는 총 3박이 되는 거죠. 길이가 3대 1이 되는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클레멘타인 제 1단계 8강이었습니다.